생명의 빛이 가슴 가득히 바오로 딸에서 편했습니다. 요한복음 산책 시리즈 세 번째 책으로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12장 50절까지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까지가 주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바람대로 모두의 삶에 생명의 빛이 가득하기 바란다는 송복모 신부는 삶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만나야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마치 당신의 책임인 양,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우리의 동반자가 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신앙의 메시지를 전한 종교신간입니다.